학원에서는 학원에서 우리 선호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니? 없었어요. 없었어요. 그럼 혹시 그날 선호한테 이상한 점 없었어? 학원 선생님 말로는 선호가 수업 시간에 많이 늦었다고 하던데 왜 늦은 건지 얘기 못 들었어? 준석아, 네가 선우랑 제일 친했잖아. 선우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? 괜찮아, 뭐든 얘기해봐. 최근에 선우랑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. 왜? 무슨 일 있었어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. 그럼 그날도 선우하고 아무 얘기 못했어? 네. 죄송해요. 아니 너희들을 모르면 누가 아니? 학원도 맨날 같이 다녔잖아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너희들 탓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선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. 정말 죄송해요. 미안하다. 아줌마가 너희들 너무 많이 부담을 줬나 보다. 미안해. 끝번호가 4297이야. 그날 선우가 이 번호로 세 번이나 전화를 했어.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도 이 번호고. 4297? 알았어. 알아볼게. 아, 그리고? 그리고 뭐? 아니야, 집에서 얘기해. 아, 잠깐만 얘들아. 저기, 선생님. 얘들아, 저기 혹시 너희들 아는 애들 중에 핸드폰 끝자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